오늘 랑카위에서 좀 유명한 5성급 리조트, 랑카 리조트 펠랑기란 곳입니다.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고요. 이곳은 그 외국인 거리인 펜타이 체나이랑 가까이 있는 5성급 호텔이라 많은 분들이 찾고 있습니다. 그리고 많은 분이 찾는 만큼 또 시설이나 여러 면들이 풀장이나 잘 되어 있었는데요. 우리 한번 들어가서 쭉 걸어다 들어오시면 여기가 로비입니다. 로비가 좀 상당히 큽니다. 많이 뚫려 있고. 로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서 들어오시면 여기가 이제 로비입니다. 체크인과 체크아웃을 하는 곳입니다. 체크인을 할 때 여기 앉아 계시면 여권을 주시면 다 처리를 하고 열쇠를 받고 지정된 방으로 가면 됩니다. 전체적인 로비의 분위기는 이렇습니다. 그럼 이제 풀장을 한번 해서 찍어봤습니다. 로비가 되게 편합니다. 분위기가 에어컨은 없지만 또 그렇게 덥지가 않습니다. 통풍이 잘 돼 있어서. 풀장이 있습니다. 이 풀장 말고 저 바깥쪽이 비치고요. 밤에 더 멋있습니다. 풀장이 있고 오른쪽에는 애들 노는데 물장구 치고 노는 데고요. 이거 이제 방들입니다. 방들 구조 1,2층으로 되어 있고요. 아까 로비 쪽에서 좀 나오시면 여기가 이제 식사를 하는 곳입니다. 이제 비치 쪽으로 한번 가볼까요? 애들을 위한 비치고요. 아까 그 비치 바로 옆에 또 이런 비치가 또 있습니다. 이렇게 해서 연결되어 있네요. 아까 제가 저쪽에서 찍었고요. 이 비치 말고 더 들어가시면 또 다른 비치가 있습니다. 거긴 더 멋있습니다. 좀 이따 찍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해변을 가겠습니다. 아까 풀장에서 좀만 나오시면 여기 바가 있습니다. 바로 옆에 펜타이 체나이 비치가 있고요. 외국인의 거리라는 이 밤에 멋있습니다. 비치가 오늘 파도가 좀 높지만 높네요. 멋있네요. 여기가 펜타이 체나 펠랑기 호텔의 비치입니다. 바다에 나와서 이쪽이 이제 펜타이 체나이라는 유명한 비치고요. 그 비치 옆에 이렇게 펠랑기 5성급 호텔이 있는데 멋있네요. 영화 같은 분위기가 납니다. 그래서 랑카위 오실 때 만약 펠랑기 호텔이 유명한데 혹시 만약 이곳에 묵게 되시는 참고사항으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격도 그렇게 비싸진 않고요. 특히 교통, 아까 말씀드린 저쪽에 외국인 거리인데 우리나라 이태원 같은 곳입니다. 외국인을 위한 상점도 많고 술 마시기도 좋고 그렇게 바다도 접해 있어서 펜타이 체나이는 유명하고 그 옆에 바로 이 펠랑기라는 5성급 리조트가 있습니다. 방들입니다. 1층, 2층으로 되어 있고요. 방을 하나 빌려서 가족들, 대가족인 경우는 1, 2층. 큰 묶음 중에 이제 한 부분입니다. 떨어져 있고요. 한 40m 정도? 여기 풀장은 약간 외곽에 있는 풀장입니다. 저녁에 파업이 있어서 오늘 비가 오네요.
서울에서 팔랑귀의 분위기를 알려드리는 것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즐거운 여행 되십시오.